저는 지금 농촌 일손이 한창 급한 사과 농장으로 일하러 갑니다. 적과를 하러 갑니다. 사과나무에 많이 달려있는 열매를 갖다가 골라주는 일입니다. 자, 제가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제가 찾은 곳은 경북의 명산 청량산을 마주하는 봉화군 명호면. 해발 500m 고지의 사과즙의 농가입니다. 4만 3천 제곱미터, 만 평이 넘는 사과 농가에는 베트남인 4명과 농장 주인 부부가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 맛있는 빨간 사과, 이 사과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이 맛있는 빨간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가위가 필요합니다. 이 가위가 필요한데 지금 일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맛있는 빨간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가위를 들고 일손을 도우러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할 일은 사과 열매를 솎아주는 적과 작업. 5월 초순부터 6월 중순까지 이 일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이때를 놓치면 사과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이 적과는 이 사과나무에 있는 많은 열매 중에서 상태가 좋은 거 하나를 빼고는 다 잘라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양분이 이 상태가 좋은 하나로만 공급돼서 품질 좋은 사과가 생산이 되거든요. 보통 나무 한 그루에는 수백 그루의 수백 가지의 수백 개의 이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잘려나가는 작은 사과 열매들을 보면 아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질의 사과 재배를 위해 꼭 해야 합니다. 5천 그루가 넘는 사과나무는 사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저보다 경험 많은 베트남 농부들에게 한수 배우지만 말이 잘 안 통해서 영. 요거를 요거 남겨놓고 자르고 자르고 또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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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내 내가 잘하는 거예요? 오 굿 굿 굿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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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굿. 사과 재배는 일일이 직접 사람의 농부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작업이 많습니다. 이 농가에서는 그동안 10명 이상이 한 달간 이 같은 작업을 해왔지만 올해는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 부부를 포함한 6명이 한 달 보름 이상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이 사과가 먹기는 쉬워도 사과 하나 참 이렇게 사과 하나 이래 알 굵게 하자면 시간이 진짜로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꽃가에서부터 딸 때까지가 그러니까 뭐 그건 10개월을 그건 10개월을 계속 사과 밭에 사과에 손을 줘야 되거든요. 산골짜기 오지마을 사과 농가는 정말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다행히 숨통이 트인 것은 군청에서 시행한 계절제 외국인 근로자. 농업 경험이 있는 베트남에서 온 근로자 4명이 석 달 동안 농가에서 숙박을 하며 부족한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나는 6년만이라면 공업 bình thường và công việc bình thường và đi làm cũng rất là vui ạ. Thế hơn Việt Nam so với Việt Nam thời gian ngắn. Còn bên này là thời gian dài. Bên Hàn Quốc là thời gian dài hơn ạ. Các chị đi làm ở bên này thì thấy công việc cũng bình thường và cũng vui. Cần nãy người ta chưa ghi âm. 농장주는 사과 적과 작업 중에도 주문 사과를 보내는 일로 분주합니다. 좋은 창고에서 사과를 꺼내 일일이 포장해 다시 10km 떨어진 우체국으로 가서 택배로 보냅니다. 한낮에 해가 넘어가는 늦은 오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을 했지만 한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6월 초순까지 적과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실제 뭐 주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게 제대로 안 열어지거든요. 사과는 다른 농산물하고 또 달라요. 그 다른 거는 거의 다 뭐 기계화 많이 되고 이런데 사과는 기계화가 별로 안 되거든요. 거의 없어요. 산속 깊은 곳에 사과나무들은 누군가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여러분들의 작은 일손 하나가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일손이 우리 농촌을 살리고 우리 사과밭을 살립니다. 지금까지 봉화군 사과밭에서 체험 리포터 홍정표였습니다.